TV. 날 버리고 만난 얘가 얘였어? 나 오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애가 나보다 중요해? 나 오빠 없으면 안 돼. 이제 그만. 더 이상의 부족하냐 아줌마. 난 누구야 와서 아니야. 오빠 다녀올게. 네, 여러분들은 하스스톤 미갈컵 4회차 하수인은 전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가주실래요? 좀 붙어있는 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4강 첫 번째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도네이션을 좀 읽겠습니다.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3반즈 지리대요. 이건 3연반즈. 그렇죠. 3연반즈였죠. 심했어요. 네. 와. 실제로 예전에 임진로 3연번과 비슷한. 아, 네. 그렇죠. 세 번 네. 연속 당하는 거는 e스포츠계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치킨 시켜놓고 이제 아, 좀 볼까 하고 이제 주문했는데 주문 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게임이 그렇죠. 끝나있죠 이미. 네. 이제 막 튀기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3연반즈는 와 이건 좀 심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그렇죠. 하스스톤이죠. 네. 네. 실력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네. 멍게바이삼 선수가요. 자, 결승전 가게 됐고요. 네네. 이런 경기를 또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다른 데에서는 사실 3연반지를 일단 꺼낼 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그림을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여기에서 설계가 되지 않았나 또. 아, 네. 네. 재밌는 설계... 모습 감사합니다. 설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경기 4강 두 번째 매치업 런지부 선수와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의 대결 선수부터 확인해보죠.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 조계반 선수와 런지부 김민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 사진이 직접 예, 그러게요. 이거 직접 그린 것 같은데 그림 네, 바로 예, 제가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PD님이 본인을 네.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는데 직접 그려가지고 주셨대요. 진짜 병아리인가요 근데? 네, 본인을 표현한 게 병아리라고 합니다. 오 귀여우시네요. 네,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물소 막 뭐 무소 막 뭐 막걸리 콸콸콸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그림을 좀 기대했었는데 예, 좀 의외입니다. 예, 그리고 런지부 선수는 귀여운 컵이 컵이네요. 예, 변의 컵이라고 컵이, 그러죠. 컵인가요? 컵인가요? 컵이 컵이 거죠? 네, 컵이 컵이랑 비슷한 컵이 그러게요. 여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컵이에다가 이제 딸기 네. 우유가 이렇게. 아, 그래서 완벽한 네. 컵이 네. 진짜 별의 컵이의 색깔인 분홍색 컵이색으로 물들어 있네요. 그러네요. 네, 컵이가 두 개니까 또 다 얘기해 주셔야죠 또. 아, 그렇죠. 컵이 이렇게 컵이 컵이 이렇게 네,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컵이 네, 네. 딸기 컵이 역시 연배에 걸맞게 보기와는 다르게 꽤 어르신이시거든요. 아, 네. 네. 자, 양팀 직업을 한번 확인해보죠.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는 드루이드 네. 전사 사제 그리고 런지부 선수는 사냥꾼 드루이드 사제입니다. 일단은 역시나 이번에도 사제와 드루이드는 또 똑같이 갖고 왔는데 아마도 비슷한 덱이 아닐까 전 경기랑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기는 전사가 있거든요. 아유, 전자. 어떤 덱일까요? 아무래도 소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소집이다. 뭐 다른 덱 자체는 아예 예.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군요. 소집 덱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부러 안 읽었는데요. 또 도네이션 와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런지부 와 화이팅! 이렇게 또 런지부, 와 있습니다. 네, 런지부 선수 이제 팬분이 아, 부럽네요. 그러게요. 네. 질 수 없죠.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 네, 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텍사스 선수는 지금 미갈컵에 두 번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둠을 등지다 덱 때 본선 진출해서 준우승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준우승 정말 그때도 이벤트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와 이번에도 이벤트전 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실력 게임이죠. 인정합니다. 네. 저희는 이벤트전이라고 썼지만 이벤트전이야말로 더욱더 하스스톤다운 진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그런 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뚫었다는 것이 정말 네. 대단해요. 정규전에서도 두 번 네. 올라온 선수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놀랍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됐다고 하네요. 4강 두 번째 매치업 첫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텍사스 성적 막걸리 선수는 사제, 그리고 런치부 선수는 둘 다 사제죠? 네. 네, 일단 둘 다 사제인데 이거 6시 6시 게임인데요? 그러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스스톤은 12시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6시네요. 이거 6시 게임입니다. 이거 예. 무조건 6시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하스가. 그러게요. 네. 아, 부활까지 들고 가고 너무 좋습니다. 아. 어, 근데 위쪽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샤라지라지 말리고스랑 예, 다 잡혀 있거든요, 손패가.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네. 굉장히 무거운 좋은 카드들이 그렇습니다. 손에 있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약간은 둘 다 슈팅 예, 네, 그러잖아요. 대기는 근데 이거 만약에 런치브 예. 선수가 정말로 뭐 벨렌 말리고스 딱 이것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둠을 등지다가 아니라 어둠을 받아들여라 카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런치브 선수. 어, 네. 네. 어, 라임 좋았습니다. 네. 예. 어, 히파. 여기까지 나온다면은 정말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위쪽에서 동전 반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의외인데요. 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턴 플레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 동전은 이제 리턴에 일단 쓰고 싶어서 들어보시죠. 아,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 아, 또 불 한번 쐈어요. 또 시작인데 문제는 네. 제압할 게 없어요. 위에는 아, 이러면은 뽑아서 제압해야죠. 실력으로.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이야, 여기도 나그 나그 실력. 아우, 왼쪽으로 들어갔네요. 아, 큰 상관 없고 이게 오히려 네. 잘 됐어요. 왼, 그렇긴 하죠. 오른쪽 바, 지금 라그나로스는 컨트롤할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걸 정리를 못하고 부활을 네. 못 시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어, 어둠을 받아들여라 여기서. 어?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킬각을 빠르게 노린다면은 오히려 어둠을 받아들여라를 쓰고. 예. 핸드에 있는 그렇죠. 급속 치유를 써서 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패만 15데미지인데 문제는 네.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음 턴 킬강이 나옵니다. 네. 딜 안 하면 아니 3분의 1 확률인데 이걸 뚫어버리네요. 이거 근데 예상 못할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예상합니까? 다음 턴에 킬강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할 텐데 네. 힐을 할 방법도 없어요. 아, 암흑의 정수 쓰면서 나오는 건 타우리산이에요. 아, 좋긴 한데 네. 좋긴 한데 상대는 이번 턴에 킬각이 잡힙니다. 게임을, 네. 아니 어떻게 이걸 본체에 때렸죠 라그가? 와 진짜 벌써 끝났어요. 네, 오늘 어마어마한 실력의 향연입니다. 아 이거 어? 순서 아, 아 예, 실수하지 않죠. 아,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커비 컵을 두 개나 이렇게 커비로 세워놓는데 커비 선수가 너무 커비 네. 커비 잘하네요. 아 그렇네요. 아 이거는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또? 일단은 4강 두 번째 경기 1세트는 런지부 선수가 먼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근데 게임이? 아니요, 제가 연습 매치업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이거 해봤을 그때는 때는 이미. 저는 모든 덱에 저도 반지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반지가 손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실력이 부족해서요. 실력 아니 지금 올라오신 선수들은 다 실력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거기 생각을 못했네요. 실력을 실력자로 일단 테스트를 해봤어요. 프로게이머 아, 데리고 롤 네. 같은 경우도 밸런스 패치 할 때 프로게이머들 상대로 이제 어, 밸런스 그쵸. 패치를 하는 건데 대회를 보고 좀 네.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대회가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자 지금 도네이션도 들어왔네요. 환자복 입는 시간이 한 경기 보는 시간 그 다음 점점점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도네이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도네이션 리액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 그쵸. 아 좀 좀 큰 게 한번 네,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액수가 넘어간다면은 예. 저희가 예, 준비한 걸 좀 보여드리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 중에도 지금 또 화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환자복 입은 만큼 또 네. 그 값을 해야죠. 그 값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네, 전 이미 쓰러질 것 같아요. 아, 네. 혈압이 좀 오르는데 네, 네. 아,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러닝 타임이 아. 자 일단은 남은 건 드루 사냥꾼 그리고 역시나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 일단 전사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나머지 덱들은 좀 약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예. 과연 소집 전사일 것 같은데 그 전사 덱이 얼마나 이런 덱들 상대로 잘 먹힐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방어도 올리는 카드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잘 버티면서 좀 후반까지 간다면 좀 재밌는 경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 그렇군요. 네. 예. 제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아 이거 반지 베냈어야 돼. 그렇게 이렇게 좀 몰랐지. 아유. 자 준비됐다고 합니다. 경기 확인하죠.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4강 두 경기 두 번째 세트. 네. 백사청정 막걸리 선수는 사제. 런지브 선수는 아 런지브 선수는 드루이드입니다. 네.
아 반즈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현재. 네. 아 근데 우리가 랭크를 돌려도 이렇게 못 잡거든요. 그렇죠. 사실 반즈 하나거든요. 예. 그 OP 카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하게 반즈 하나인데. 아 이게 너무 잘 뽑아서 선수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네, 선수들의 실력이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좋다 보니까. 네네. 예.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결승에서도 못 볼 수도 있고. 네, 그럼요. 네. 네. 오늘 볼 반지 다 본 걸 수 있어요. 네. 2930 반지 이런 거 많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번 경기는 정말로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예. 훌렁 반지가 나온다면 위에서 얘가 아, 달라지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네네네. 네. 아직 모르긴 합니다. 자 반지만 안 나온다면은 드루이드도 후반 가서 상당히 또 힘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메디브도 손패 있고. 예. 주문 카드도 지금 손패 네, 잘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후반 싸움이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 안 나온다면. 네. 아 자꾸 긴장돼요. 뽑을까봐 오른쪽에서. 아직 한 번, 딱 한 번. 예. 기회 남았어요. 예. 딱 한 번. 자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예. 모든 이목은 그곳에. 이쪽에서도 나올 있습니다. 수 있어요. 참고로. 예. 연지부 선수도. 자 빛이 꽃. 좋아요. 이러면은 예, 드루이드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안 나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첫 경기 아닌가요 지금? 아 그렇네요. 4턴에 반지가 나오지 않은 첫 번째 게임입니다. 와 편안. 야 이게 이렇게 되네. 네. 아 저는 무조건 반지 들고 갈 수 있는 게임인 줄 알고. 아, 네. 아 저희가 아는 건 다른 네. 게임이죠. 버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다행이네요. 네. 네. 자 복권을 사서 복권을 한 번 더. 네. 자 또 도네이션이 들어왔네요. 반지. 그 상대는 반즈 이렇게 정말 반즈 싸움이라서 이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팩폭을 바로 해주시고 네, 저항할 수가 없네요. 오 요그사론 오랜만입니다. 아 요그사론 이런 거 재밌죠. 네 갓카드 네, 이런 네. 거 요런 거 기대됩니다. 요그사론도 요그사론 예전에 뭐 캐리하는 경기도 많았는데 사실 그럼요. 트롤하는 경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트롤이 더 재밌긴 해요. 예. 네 명치에 불작 뻗고 막. 아,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무개 환영. 이게 또 야생전이다 보니까 예. 요그가 교감도 쓸 수 있어요. 예. 아, 예상 그렇죠. 방심할 수 없죠. 예전에 요그사론 예, 교감 있었을 때는 그거 트롤 카드여가지고 좀 예. 많이 그런 장면도 몇 번 있었는데. 진짜 꼴보기 싫었죠. 역병이요? 생각해보니까 역병을 넣는 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넣으려다 쳤다 보니까 카드 자리가 좀 비는데 네. 주문 번호 7 이러다가 저거 넣으면 되겠다 이러고 넣은 게 아니고 네, 사실 역병보다 6호에 히라는 카드도 있잖아요. 뭐 그거 아, 그것까지 예. 넣고 넣은 걸 수도 예, 넣고 넣은 걸 수도 있고 네. 오 일단은 말리고스 나왔습니다. 네 일단 부활됩니다. 정리는 해야겠고 자 지금 각동별로 일단 아 별동별로 정리를 하죠. 아, 저도 모르게 제가 평소에 부르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쓸데없는 이펙트.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김승선까지 다음 턴에 메디브 나가고 네, 필드 강력하게 갖고 갈 수 있는데 네. 이거 원턴 킬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부터는 네. 긴장해야죠. 한 번 더 말리고스 말리고스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 그런가요? 네, 나무 카드들이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하지만 나오는 족족 정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또 도네이션 들어왔네요. 아니 이게 게임이냐? 하스스톤입니다. 네 하스스톤입니다. 자 이제 9코스트 사용할 수 있는 런지브 선수. 네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플레이하는 사람이 네. 저런 식으로 풀리면은 정말 재밌잖아요 게임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이입을 스스로 해주시면은 또 반대쪽에 말고 예, 플레이하는 쪽에 이입을 하시면은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아 근데 대부분의 이 스포츠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딱히 응원하는 팀이 없으면 약간 그렇죠. 약한 밀리는 팀. 쪽에 네, 그렇죠. 밀리는... 감정이입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맞아야죠 뭐. 반지에 맞아야죠. 그렇죠. 아, 네, 자, 여기까지 고민을 합니다. 메디브를 낼지 아니면 이거 영역 누르고 정리한 다음 동전 메디브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그리고 메디브 이후에는 핸드에 있는 무거운 카드들을 활용을 하면서 네. 예. 화려한 하수인소만 또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 게임.
욕구 사람도 엔드에 있고요. 저 욕구 사람도 꼭 쓰면서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그림인데 8턴에 상대 필드 정리할 수 있는 라그. 아 반반 확률이거든요 이거. 예. 예. 된다 안 된다 리얼루다가 이게 예. 정리되면은 대박이고 안 되면 망하거든요. 네. 아!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명치만 치나요 아, 라그가? 이거 예, 예전에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인데 예, 그렇죠. 예전에는 약간 운빨이 좀 심했던 게 라그였어요 사실. 라그 냈는데 뭐 한 명은 고치 때리고 그 다음에 만나그 내에서 정리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게임이 막 쉬워지고 그랬던데 예. 아 옛날 모습이 너무 좋으네요. 추억입니다. 예. 예. 게임 야. 터지고 있고 그대로 정리하고 필드가 그득그득하죠? 네. 예. 한번 밀어줄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지만 네, 드루이드도 한번 정리한다고 똑같은 필드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긴 하죠. 자, 추가적으로 비치꽃 사용하면서 비치꽃 쓰시나요? 그렇죠. 이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역병 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순서 실수한 거죠. 근데 나온 거는 뭐 나름 괜찮은 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3코스트 치고는 네, 그나마 스탯은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냥 궁극의 역병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거예요. 그렇긴 하죠. 손패야 터지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 예, 예. 손패야 뭐 다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손패를 손패 터지는 건 상관없이 그냥 필드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궁극의 역병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은 텍사스 천궁정 막걸리 선수한테 이제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턴 필드 굉장히 약해요. 이러면은 공수 전환 됩니다. 여기서 예. 완벽한 찬스라는 거. 네네. 지금 예 네, 이거 부활 시키고. 아 코스트가 11코라서 저게 둘 다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벨렌까지 낸 다음에 이번 턴에 안 죽는다고 확신하면은 그냥 벨렌 내버리고 다음 턴에 세 마리 부활시켜서 끝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 20 데미지 정도. 예, 그런 네.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안전한 수로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가 뽕맛보다는 안전한 수로 일단 아 네 오리맛 쪽으로 갔군요. 네네. 예 런지브 선수도 뽕맛보다는 지금 안전한 수로 했던 거긴 한데 자 이거 엉뚱이거든요. 어딜 때릴지 몰라요. 네, 엉뚱해집니다 이거. 아 정직하네요. 정직한 그리고 정자 설마 정자 요그사론 이거지. 그렇지 하스 아 그럼요. 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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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햇불! 아, 햇불! 아! 야 어디 쏘냐? 뼈에 걸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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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제거됐고요. 네? 자, 그밥! 그밥! 와! 또 쓸 수 있어요 다음 아 그렇네요. 근데 너무 아파요. 중요한 건 명치에 딜이 들어오는 게 너무 끝났어요. 아파요. 끝났어요. 아 킬각이네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요크야! 뭐하냐! 야 너 다시 올 때가 아니야. 제거를 다 해줬어야지. 아, 야, 속하다. 딱댐! 딱댐. 아, 요그사론. 네, 요그사론이 이래서 요그사론 안 쓰거든요, 요즘에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너프되기 전에는 요그사론이 죽어도 그 주문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모든 주문들을 다 썼었는데 너프된 다음부터 이런 게 문제예요. 요그가 정리되면은 제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문을 계속 못 쓴다는 그렇죠. 게 확실히 큰 너프긴 합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핸드로 돌아온 거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1대 1입니다. 네. 아, 3대 0은 안 나왔어요. 아, 다행이다. 와, 이거 팽팽하네요. 예. 처음으로. 어, 그러니까요. 와, 이거 예. 손에 땀이 납니다. 벌써부터. 자, 그리고 또 좋아요. 도네이션이 들어왔네요. 네네. 청포도 사탕 먹는 시간이 게임 하는 시간보다 길다고. 그러네요. 청포도 깨물어 먹어도 이것보다 오래 먹을 것 같은데. 아, 네. 깨물어 드시는 걸로. 아, 네. 전 자두 좋아하거든요. 아, 예. 아, 네. 자두 먹고 자면 어떻게 되죠? 자두 먹고 자두 되나? 죄송합니다. 아 이런 게. 자 지금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는 드루이드와 전사 그리고 런지브 선수는 사냥꾼과 드루이드가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와 바로 자르시네. 저도 완료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저 지켜드릴 거예요. 아, 네. 아쉽네요. 욕은 저 혼자 먹으려고요. 아, 네. 네, 우리 해설은 제가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외부 인력이라서요. 예. 자 일단은 가장 좀 이 세 개 덱 중에서 좀 가장 세다고 좀 평가받는 사제가 서로 먼저 졸업은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부터 정말 진검승부일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제부터 예, 반지가 사냥꾼 빼고는 그렇게까지 좀 강력한 파워를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부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경기 준비됐다고 하네요. 경기 보겠습니다. 퓨리온!
4강 두 번째 매치업 세 번째 세트. 최종 막걸리 선수는 드루이드. 둘 다 드루이드. 드루이드네요. 자, 일단은 위에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요.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다 갈 수 있는 선편인데.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예, 좋아요. 괜찮아. 예. 한쪽은 교감, 한쪽은 약이 많아요 대신에. 오. 이러면은 둘 다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자 일단은 급속 약부터 먼저 먹고요. 약 진짜 많은데요? 이거는 거의 네, 교감급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건 거의 와, 오! 나도 있다. 네, 좋죠. 싸죠. 그럼 안 쓸 이유가 없죠? 야 이거 아니면 영웅 능력으로 방어도를 하나 올리고 아, 다음 턴에 동전 교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방어도 1을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군요. 그러네요. 예,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연화를 다음 턴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쵸. 예, 확실히 예. 이 판단에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상대가 뭐 반즈 이샤라지를 뽑지 않는 이상 자연화 쓸 일 없잖아요. 이거 빛의 꽃을 먼저 쓰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굳이 여기서 영능을 밀 필요 없이 다 어차피 영능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트가 낮은 급속을 이후에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치컷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급속으로 가네요. 네. 자 가죠. 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버리는 카드들도 아까운 카드들이 좀 있는데 뭐 아까 보셨잖아요. 카드들이 어마어마한 카드들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더한 녀석들이 그득그득합니다. 어 놀랬어요. 대단하군. 놀랄만하죠. 아 굉장히 클린한데요 반지 없으니까. 아 네 좋네요. 아,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밝고 자신 여기서도 있고. 교감? 안 나오네요. 아,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육성을 쓰고 급속이 안 되거든요. 급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급속을 쓰기보다 비치코시 좀 더 좋아 보였는데 예. 여기서 반대로 했으면 지금 다음부터 10코예요. 똑같아요 교감이다. 네 이거는 좀 실수 본인도 좀 인지한 것 같아요. 예 아, 아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예. 근데 아 근데 저거 저 보라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 참 이러면 제일 짜증나거든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6코 나오면 돼요. 6코 아. 6코 뽑으면 돼요. 아까 실바 있었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예. 마음대로 안 돼요. 돼요 이 봐요. 아이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 들어요 이러면.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아, 아. 이게 정말 교감 뽑아서 기분 좋다가 좋았다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진짜 쉬게 한 대 맞은 것 같죠. 예, 기분 많이 나빠집니다. 네, 근데 아랫동네도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오, 쿤 나왔어요. 쿤. 아 이러면 오히려 런지브 선수가 유리해요. 네. 예. 네, 지금 여기도 10코인데 여기는 승패가 가득가득하고 텍사스 총리 막걸리 선수 승패가 없어요. 하나로 그렇죠. 지금 해야 되는데 자 나온 아 그리고 또 주문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하수인 해야 돼요. 하수인. 아 끼리끼 빠빠 못하는 하수인 빠빠. 갑시다. 가자. 해야 돼요 실력으로. 개돈? 어? 아비아나. 아비아나? 아비아나.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연기할 게 없어서 예, 그럼 개돈이 조금 더 필드 남기기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이러면 아 휘둘 영능으로 예, 잡고 다음 턴 아비아나. 좋네요 좋네요. 아, 그렇네요. 예, 이 판단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다음 턴에 하수인이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봤죠. 이쪽은 자연화. 네 이쪽도 일단 빠방하게 내보낼 수 있고 리노스에 꽃 맛있게 터치를 하고요. 자 이제 텍사스 천공 막걸리 선수 오른쪽의 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네. 수세에 몰렸습니다 지금. 이거 런지브 선수는 핸드에 뭐 제압기도 또 가지고 있어요. 정말 무거운 카드가 바로 아 그렇죠. 어, 이런 거 지왕. 좋아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만약에 추가 제압기가 없으면 아비아나가 또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압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런지브 선수 자연화이기 때문에 상대 카드 충원되거든요. 아 근데 역병이 더 좋죠 이러면. 어, 그렇네요. 너무 좋죠 이러면. 마치 의도한 것처럼 저렇게 카드가 네. 딱 나왔습니다. 게다가 6 데미지. 와. 어우. 자 아이야도 있고. 야. 카드는 오히려 지금 런지브 선수보다 텍사스 총목 막걸리 선수가 무거운 게 많거든요. 저는 제압기랑 유틸성 있는 카드들보다는 그렇죠. 하수인이 많긴 합니다. 자. 그렇죠. 이게, 오, 예, 이게 왕자의 군대 순간에 예, 이게 덱파워가 좀 달라요. 예. 텍사스 청룡 막걸리 선수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핸드에 있는 카드로 제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와, 이게 유틸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지금 예, 독성 씨앗 있거든요. 이거 다 그렇죠. 정리됩니다. 왜? 독성 씨앗이란 카드 자체를 잊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저 독성 씨앗 전부 하수인을 죽이면서 2짜리 하수인으로 바꾸는 건데 예.
중매 같은 건 효과 발동돼서 일단 이세라 나오긴 하거든요. 저거부터 쓰면. 근데 자연화는 있어요. 맞습니다. 정리는 돼요.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사실 독성을 써도 되긴 하는데, 자 일단 독성부터 쓰고 이런 자연화 써야 되겠네요. 정매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쭉 나옵니다. 놀랐죠? 대단하군. 엄청나잖아. 네,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쉽긴 해요. 사실 정리하고 했으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을 텐데. 예. 예, 자연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무거운 덱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또 무거운 화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역병도 못 쓰고요. 아 이거 그냥 이세라를 한번 살려주겠다. 네, 이 판단도 역병이 이것보다 이쁘게 나올 각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 굉장히 좋고. 다음 턴에 뭐라고 하셨죠 아까? 다음 턴에 뭐라고요? 무거운 화수인이요. 네 어딨죠? 다 썼나봐요 아까 사자의 군대에서. 네. 다 쓴 듯. 아이쿠 아이쿠 이언 없나보다. 네. 무거운 거 없다. 네. 어 깨세라. 야, 오, 왜 깨세라예요? 이게 근데 런지 선수 너무 가벼워요 덱이. 네. 오히려 막 끝나나요? 자 이거 딜 공격력 공격하면 끝나나요? 어 그런가요? 끝난 것 같은데요? 8 네, 4, 끝났죠? 8,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아 끝났네요. 15대 네. 네.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거 좋네. 그런데요. 야 대기 명품이잖아. 네, 이게 무겁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예. 런지 선수 되게 좋네요. 네. 되게 구성도 잘했고 그 본인에 대한 본인의 덱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좋네요 정말. 아 진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수인을 죄송합니다. 네. 일반적인 생각으로. 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수인이 예. 전설만 들어가게 되면은 무거운 전설도 넣고 교감 넣고 하면은 세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런지비 선수는 생각이 달랐어요. 네. 다른 세 선수들은 다 그렇게 갖고 왔었는데 이 선수는 오히려 상대 하수인 필드 깔면 역병 쓰고 그걸로 이제 공격 주문 위주로 이제 구성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했는데 확실히 되게 예, 탄탄했습니다. 그렇네요. 수비도 괜찮고 예. 공격도 지금은 예, 깔끔하게 되면서 킬각까지 깔끔하게 잡고 이거 런지부스 잘하는데요. 덱 구성이 꽤 괜찮습니다. 예, 네. 역시 뽑는 실력만이 아니라 덱 구성하는 실력까지 출중하다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럼 텍사스 총정 막걸리 선수는 드루이드와 전사, 런지부 선수는 지금 사냥꾼만 남아 있습니다. 사냥꾼은 네 반샤라즈 네, 네 그거죠. 네. 웬만하면 그거예요. 네, 나오면 물론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네. 나오면 거의 게임이 터지는데 네. 안 나오면 할만하거든요 또. 네. 그렇죠.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런지부 선수 닉네임이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한글로 치면은 런지부라고 나오는데 거꾸로 읽으면 부지런히 된다고 합니다. 록거꾸. 예. 네. 아, 록구꺼. 아, 록구꺼. 록구꺼. 말해 말. 예,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간다고 하네요. 경기 확인하시죠. 자, 4강 두 번째 경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손정 막걸리 선수는 드루이드, 그리고 런지부 선수는 사냥꾼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도네이션이 들어왔네요. 아, 요그가 네. 요그했다. 아 그러네 요그했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과거를 살고 저희는 미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시간을 달리는 중계진이죠. 재밌는 참 재밌게 봐서 네 예. 사실 저희 또 과거 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있네요 지금. 5분 전에 미갈님 이제 말 잘 하고 있는데 아 네. 역시 에어트랙 세트 명품 해설입니다. 아 5분 전에 그리고 추적 그리고 추적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설레발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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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분 전 에어트랙스 킬각 보라고. 야 킬각이야. 안돼. 킬각이야 아, 지금. 아 수정 안 되나 이런 거? 안돼요. 안돼요. 생방이에요. 아, CG로 이렇게. 아 안돼요. 목소리 CG. 아 예, 목소리 어떻게 킬각? 킬각입니다. 아,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직 우리 세계의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아 아쉽네요. 영화는 되던데. 자 동전 예 굉장히 좋죠. 이게 텍사스 청정 막걸리 선수가 너무 무거운데요 손패가? 아 그러게요. 네, 초반 이런 압박을 지금 정리할 방법이 딱히 없어. 아 육성은 좋네요. 육성 급속 정신자극 적응자극 육성으로 이제 펌핑하고 다음 턴에 실바나스를 내는 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좀 위기였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턴에도 만약에 뭐 교감이나 이런 카드들이 안 나왔으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뻔했는데 일단 살았습니다. 네, 천만 다행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대로 육성까지 에어트랙스에서는 예상대로 오상현에서는 예상대로 가고 있네요. 그럼 제가 예상하죠. 누가 예상해요? 아니요, 이제 그렇다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신다. 아, 네. 여러 뜻이셨죠? 네. 최영철 캐스터 잘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좋네요. 훈훈하네요. 네, 그렇죠. 네, 힐해주고 빗땅패하는 느낌이랄까. 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실바라트 소환했습니다. 어허. 뭐 그냥 필드 다 줘도 되는데, 그렇죠? 빈결 깔끔하게. 이게 빈결이 정말 이런 빅덱의 카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냈는데 다시 올라가면 뭐 이게 한 톤 두 톤 날리는 거거든요. 네, 뭐 보통 적코 화수인들이 많으면은 빈덫이 그렇게까지 카운터는 아닌데 지금은 빅덱이다 보니까 이 한 번 타이밍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뼈 아파요. 자,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대로 휘둘러치기까지 쓰면서 최대한 데미지를 줄여줬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네. 아, 너무 아파요. 저 나오는 늑대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될지. 아, 표범인가요? 네. 네, 표범이네요. 네, 순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아, 근데 이거는 표범을 이제 주문석을 안 썼기 때문에 필드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알렉을 공격적으로 쓸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좀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지비는. 근데 문제가 다음 턴 킬량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본체에다 예.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거든요. 본체에다 해요? 이거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필드만 7 데미지거든요. 네. 주문 아무거나 나오면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체 쪽으로 썼고 3급 에메랄드 주문석 4마리나 등장하게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아파요. 예. 게임이 여기서 종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3대1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자, 오른쪽 중요합니다. 역병 들어왔습니다. 아,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데스윙이었으면. 네, 그러면 필드 싹 지울 수 있었을 네. 텐데. 도발 카드가 없는 것도 지금 너무 뼈아파요. 그나마 살려면은 역병을 써야 되긴 하는데 써야죠. 네, 네 어쩔 수 없죠. 예. 다른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냥 안전하게 비늘로 일단. 그러면 실바까지 되겠다. 네. 체력에 방어도를 올려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1 네. 피가 1이 조금 더 이득. 예, 역병 쓰면은 3 데미지 줄이고 방어도 이제 4 대신에 5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9 대신에 5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당장 킬각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네. 추적이 거의 1인가 2밖에 남지 않을 거거든요. 필드 정리하고 역병 쓰면은 기회가 좀 생기나요? 아, 힘든데요. 힘든데요. 네, 자, 칼은 장궁은 때리지 않았고. 아, 데스윙이 왜? 근데 문제가 아까 나왔어야죠. 네,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예,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이거 역병 써도 킬각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지금 예, 역병 3, 6, 무기를 계속 안 써준 덕분에 예. 딜 로스는 오히려 생기긴 했었는데 역병을 써도 일단 킬각이 나옵니다. 무기, 역능 그리고 필드에 예, 있는 6 데미지 그 때문에 표범이 하나가 남을 거기 때문에 아, 정신 자극과 비늘 뭔가 하나 더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정자 아까 두 개 다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탑이 없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저 계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저도 죄송합니다. 5분 전에 엑스야. 야, 틀렸어, 임마. 정신 차려. 5분 전에 니가라. 여기 PD님 이거 편집해 주시고. PD님 편집 좀 이렇게 네, 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몰라요. 방어도 올릴 수 있거든요. 오, 그렇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게임 올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손으로 일단 방어도 15를 주고요. 예. 네, 버티고 있습니다. 버텨요. 근데 여기서 야생의 부름이 네, 일단 야생의 부름이 나오면서 너무 아프죠. 네, 무려 본체에 5 데미지나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아, 이거 상황 봐서 데스윙도
지금 내야 될 것 같아. 아, 도발 나왔어요. 오, 그러면 괜찮죠. 또 다시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는 사실 데스윙이긴 한 지금 당장 안전하게 보이는 건 데스윙인데 예. 이후에 플레이를 생각한다면은 확실히 좀 리치왕으로 도발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쪽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체력이 7, 8, 1 데미지 아니 1 데미지 예. 아! 어? 이거 실력? 네, 그걸 쓰면은 킬각이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지금 7. 이제 다가오는 쪽으로 다시고 킬각이네요. 아, 네, 마무리됐네요. 10 데미지. 네. 아. 아. 잘 막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끊겨 버리면서 그렇네요. 네. 역시 데스윙을 냈으면은 못할 수 있었을 텐데. 이후에 좀 플레이가 좀 더 어려웠겠죠, 근데 반대로. 예.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패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3대 1의 스코어로 런지부 선수가 텍사스 청정 마크리 선수를 잡아내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됐네요. 아, 결승 벌써 기대되는데요? 네. 과연 일단 사면반즈의 멍게와 해삼이냐? 노련한 유틸성이 높은 네. 덱들의 이제 런지부냐? 네. 야, 이거 우열을 가리자면은 멍게와 해삼도 세 보이긴 하는데 네, 오히려 무난하게 덱 짜온 선수들이 좀 약간은 반지 안 나오고 하면은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승다운 경기 과연 나올까요? 사면 반지 또 나올까요? 과연 6연 반지 되거든요 그럼? 에이 설마 그럴까봐요. 에이. 아, 이게 만약에 6연 반지면 런지브 선수는 내일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불 밖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운을 당겨 쓴다 그러는 거거든요. 복권 샀으면 아쉽죠. 네. 복권 샀으면 네. 됐을 수도 있는데. 자, 또 도네이션이 들어왔네요. RLFOFJ 무슨 뜻일까요? 길레러. 아무 뜻도 없는 거. 아, 네. 뭐죠? 예, 네, 저희 보고 더 열심히 하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신 차리고 예, 예, 최선을 다해서 개각도 못 보는 네, 상황인데 네, 쓰레기 같은 중계를 네.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멍게바의 섬 선수와 런지브 선수.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면 반지냐 아니면 좀 더 잘 짜온 덱이냐.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하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스스톤 미갈컵 하수인은 뭐라고요? 전설! 과 함께하고 있습니다.